네, 지금부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이동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언석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창현 정무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부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민간 측입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인사말 있겠습니다. 정책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는 고금리로 힘겨워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 현장에서 일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에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나 ESG 경영 같은 사회 구조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진출이라는 과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절박하고 긴급하다는 점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 자금 수요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대규모 혁신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가 클 것이고, 중견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며, 중소기업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적응하고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 기업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어줘야겠고, 새로운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려는 기업에게는 성장 사다리를 놓아드려야 하겠으며, 초격차를 위해 뛰고 있는 기업에는 선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귀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업금융지원에서 민간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의 기업에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귀한 민당정 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이동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금융 관련 금융 부분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등 정부 부처, 시중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하여서 기업 구조와 산업 특성별로 76조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초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포함해서 1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대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총 20조 규모로 기업금융지원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은행 업계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당국도 위험가중치의 규제 적용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용병 은행연합 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 회장 조용병입니다.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근본 민당정협의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희동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한 여당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권은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작년 말에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여 설 연휴 시작 전에 1차로 약 1조 3,6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 방안에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재기를 도우며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신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권은 국민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우리 기업과 금융산업 그리고 국민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융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의 유동 정책위원장님,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네 분의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 윤창인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지원 금융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인가요? 저희가 구로동에서 열렸던 그런 규제혁신협파회 때 제가 대통령과 많은 국무위원들 그리고 당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신 자리에서 중견기업의 현실, 금융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그러한 금융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그러한 시중은행과 시중은행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기업금융으로 활성화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김준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둘이 한번 오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견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금융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견기업은 사실 많은 그러한 성공한 그러한 1세대 기업인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되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군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중견기업의 한도가 30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 30억을 갖고 신용보증을 받아서 중견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죠. 왜냐하면 중견기업의 평균 자산이 5천억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10분의 1, 500억, 1000억 정도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지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을 제가 감안해서 우리 산업은행 회장님과 수출은행장님한테는 제가 매년 한 번씩 연말이면 제가 방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정책금융기관이 중견기업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자못지대합니다. 이 두 개의 정책금융이 현재 한 30% 내외에 있는 그 중견기업에 대한 그 익스포저를 빠른 시간 내에 40% 50%로 늘려주시면은 이것이 중견기업의 그 성장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은 그 자기 신용으로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다가 공모 기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엔화, 펀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간접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견기업군을 더욱더 그 경제성장의 그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간접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을 해야지 그분들이 리스크 테이크를 하고 나서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그 국면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이번 차제에 제가 우리 김준 위원장님한테 중견기업 전용 신용보증기금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프라이머리 12호에 신용보장하는 그런 스트럭처를 좀 더 고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일 모레 우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이 저희 중견기업의 오찬 강연회를 제가 초대를 했는데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조금 좀 제가 말이 좀 장황한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 혹은 그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기업 중심적으로 방향을 좀 더 틀어 주셔가지고, 물론 그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소매금융 주담대의 중요성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금융기관에 종사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재 상황을 압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금융 혹은 투자은행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에서 그러한 은행을 담당하는 그러한 은행이 어떤 것인가라고 한다 그러면 산업은행, 수출은행 이외에는 제가 생각나는 은행이 없습니다. 좀 더 기업 중심적인 그러한 그 은행권의 그 금융 관행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결과 브리핑이 있겠습니다.